간단 명료합니다. 반복학습은. 아비담마니까 뭐라고 반복학습합니까?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됐죠, 그죠?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문자적인 뜻을 갖고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아비는 접두어, 담마는 법.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접두어 아비의 뜻은 두 가지로 했죠? 어바브의 뜻이 있고, 어바우트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바브로 해석을 한다 했습니다. 그죠?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뛰어난 법, 수승한 법 이런 의미고 그래서 중국에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어바웃을 해석을 한 분이 우리 현장 스님이십니다. 자,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우리 아비담마를 전통적인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특히 이제 아비담마 구사론 같은 거죠. 중요한 그 아비담마 그 논서, 그다음에 논장 칠론 전부 대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아비는 about의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법에 대해서. 그럼 법에 대해서 그런 게 뭡니까?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궁구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 그거를 아비담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비담마 공부하는 것도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법을 참고하고 궁구하고 연구하는 것. 그 체계를 아비담마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긴 것은 아주 현장 스님이 그도 말씀드리지만 십몇 년 동안 인도에 직접 가셔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최고의 불교 대학인 날란다 대학, 좀 만 명이 넘는, 그죠? 그 뛰어난 스님들이 공부하시던 그 날란다 대학에서 10년 이상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아비담마를 저는 대법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분류하는 그거를 아비담마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바로 그 책에 법을 분석하고, 법을 연구하고, 궁구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아비담마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법을 연구하는 것.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맞죠, 그죠? 법은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로, 그죠? 법의, 그죠? 그거는 두 가지로, 또 우리는 그죠? 그 데피니션을 해야 된다고, 그죠? 공리가 두 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법은 고유승지를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 존재. 물론 무위법 열반은 제외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비담마에서 법을 참고하고, 궁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쫙 전개가 됩니다. 근데 조금 해보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제 1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법은 이제 1장 마음이잖아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렇다면은, 그죠? 법은 고유승지를 가진 것이고, 법은, 그죠, 그, 찰나적 존재라면은,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법이란 무엇인가? 그죠, 법,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상자보에서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89가지더라. 89개다. 일어나고 나면은,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개통 분류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개통 분류는, 그래서, 그죠? 법은 일체법. 일체법은 유입법, 무입법. 그죠? 유입법은, 그죠? 정신과 물질. 정신은 다시 심, 심속. 됐죠? 그죠? 이렇게 쭉 개통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크게 네 가지 개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근데 눈에 훤하죠? 그죠? 예. 그래서 심에는 하나, 심소법에는 52개. 뭐, 왜 52개입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각각 다른 법이 52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물질은 28개, 열반 1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유 성질은 하나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혹은 대상을 요별하는 것, 혹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고유 성질로는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공리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지만은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공리를 합치면은 무엇을 어디로 또 발전돼야 됩니까? 그죠? 마음은, 이 세상의 마음은 몇 번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죠? 찰나는, 우리 저, 심찰나는 상자부에서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초에 1200번쯤 일어나는 거로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한 개인 안에 100년, 100생생 동안 3조 7800억 번 정도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쫙 이러죠? 예, 70억 인구 개, 소, 돼지, 말, 양, 마. 생체는 생체는 마음이 있는 존재는 다 넣어서 하면은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다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전문가입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쫙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쫙 개통을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보니까 일장에서 마음 몇 개라 했습니까?
89개 혹은 121개. 이제 1장이 확 정리되죠.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당연히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예,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세로와 가로입니다. 세로는 뭡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나 세상을 분류한다면 당연히 불교에서 기준이 뭡니까? 욕계냐, 색계냐, 무색계냐. 그러니까 마음도 뭡니까? 욕계 마음이냐, 색계 마음이냐, 무색계 마음이냐, 이거를 초월한 뛰어넘은 출생한 마음이냐. 됐죠, 그죠? 이걸 갖고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업을 짓는 겁니다. 맞죠? 그죠? 마음은 업을 짓는 겁니다. 업이 왜 겁나고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가로의 기준은 뭡니까? 예. 업과 과보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됐죠? 이제 업을 또 분류를 하면 뭡니까? 불교에서는 그죠? 불선업, 선업. 선업, 불선업으로 분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불교는 선불선을 이렇게 따지느냐? 불교의 목적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선불선은, 왜 불교에서 선불선을 나눕니까? 불교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은 행복의 실현. 행복은 궁극적 행복은 열반의 실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왜냐면 행복을 실현하는 조건을 불교에서는 선이라 합니다. 맞죠? 그죠? 행복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불행을 가져오면 불선이고, 우리는 제일 기본으로 그래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불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은 선한 과보를 가져올 것이고, 불선업을 지으면은 불선한 과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을 크게 업을 짓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 그 도표, 이러면 도표 몇 쪽에 있는지 다 아시죠? 마음 하면 몇 쪽입니까? 206쪽입니다. 예, 마음과 마음 부수를 모아놓은 거는 310쪽이고요. 그죠? 206쪽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예,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건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리고 특정한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를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아란한테 일어나는 좋은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닙니다. 됐죠? 왜? 아란이 짓는 좋은, 그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의도는 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죠? 대표적으로 거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죠? 의문전향, 의문전향, 이걸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쫙, 그냥 도표가, 206쪽 도표가 눈앞에 그죠? 님 있다가 딱 떠오르죠? 표상은, 이 표상이 떠올려야 됩니다. 아비다만 공부하는 사람은. 됐죠? 206쪽 도표가 있잖아요. 쫙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진정한 사마타 수행자로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 딱 떠올려야 됩니다. 세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가로, 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짜라락 해보니까 89가에 혹은 뭡니까? 출세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하고 배대시키면 121개 마음. 됐죠? 이렇게 하고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의 특징은 본삼매 든 마음. 됐죠? 출세가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요 정도 알면은 완전히 딱 일장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조금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욕계만 분류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정의. 여기 들어가야죠.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일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2장으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심소법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심소법이고 저희들은 마음 붓으로 옮깁니다. 자, 왜? 우리 심소법, 째따시까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2장 제일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심소법의 정의를 네 가지로 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벌써 수십 번 했어요. 그죠? 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죠? 째따시까라는 이 부류의 52개의 마음은, 52가지 심소법들은 마음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됐죠? 그죠? 그렇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근데 왜 마음은 하나인데 이건 52가지냐? 왜 52가지입니까?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52가지입니다. 어머, 내 마음 부서요.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탐진치.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죠? 탐진치. 그렇죠? 이거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탐진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탐진치는 하나입니까? 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고유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있다. 이거 인정하시겠죠? 그죠?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음은 하나라는데 왜 심소법은 52가지가 되느냐?
그걸 하면 탐진치 이걸 올리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탐욕과 성냄은 고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로 다르죠. 그죠? 그렇죠? 기본은 탐욕은 땡기고 성냄은 밀쳐내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유 성질이 다른 법이 52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뭡니까? 52가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요것도 이건 도표가 중요하겠죠. 아, 저도 못 외우는 쪽수가 있네. 그죠? 어이. 그죠? 221쪽입니다. 도표 2.1 해갖고 52가지 만부수에 개관되어 있죠. 그죠? 요 2장에서는 이제 도표 딱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요 221쪽에 있는 그죠? 52가지 도표를 쫙 그죠? 분류해서 10개 해놓은 거 하고, 뭡니까? 310쪽에 그죠? 마음과 만부수를 함께 그죠? 그 비교해놓은 거.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요 두 개 도표를 이해하시면은, 뭐 2장은 그죠? 그죠? 앞에 거 이해하시면은 초급을 뛰어넘은 거고요. 두 번째 310쪽의 도표를 이해함, 완전히 이해했다면은 고급 과정에 들어간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개. 그죠? 해로운 만부수 14개. 아름다운 만부수 25개. 이렇게 해서 전부 52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유익한 심소법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유익한 역할을 해버리고, 됐죠, 그죠? 해로운 것과 함께 일어나면은 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아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뭐, 제일 처음에 뭐를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죠? 인식이라 합시다. 인식은 뭡니까? 해로운 만부수법들과 함께 하면은 해로운 어떤 나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유익한 거 하면은 유익한 역할을 하는 이제 인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 이름을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했고요. 그 안에서도 반드시들 때때로들. 반드시 때때로 참 멋진 번역입니다. 그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한글로 갖고 이렇게 좀 멋지게 했잖아. 그죠? 이렇게 할 경우 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른 거 변행심소 무슨 말인 거 알겠어요? 몰라요. 변행. 반드시들.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반드시. 때때로 일어나면 때때로. 됐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들 7개, 때때로 6개에서 13개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요렇게 했고요. 그 분류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전부 제가 동그라미처럼 하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소법들 뿐만 아니고, 그죠? 특히 우리 심소법 52가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는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이 어떤 특정한 법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역할이 뭐냐?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번째는 뭡니까?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습니다. 좀 항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 A라는 특별한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것이 상자부 아비달마, 상자부 주석서 문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제가 뭐 읽은 게 작아서 그렇겠지만, 북방 우리 논서, 특히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아비달마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상자부에서는 항상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심소법, 심리현상, 우리 여기죠? 그 심소법들, 만부수법들 뿐만 아니고, 물질들, 다음에 그죠? 내년에 하게 될 6장에 나오는 물질들 28가지도 요 네 가지 방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죠? 역할이 뭐냐?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그죠? 그죠?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지난 시간 좀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하다 보면 좀 나올 겁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해서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해로운 심소법들도 반드시들과 때때로들이 있었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해로운 심리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건 기본적으로 뭐를 깔겠어요? 깔고 있겠어요? 당연히 어리석음, 우리 불교에서만 무명 혹은 어리석음을 깔고 있겠죠? 어리석고 무명이 14에 있으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어리석음, 그 다음 뭡니까? 예? 또 뭐가 있어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아비담마는 우쩍은 양심, 수치심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서 기본적인 그 요소죠. 그죠? 그죠? 남한테, 그죠? 남 보기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죠? 그거 하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죠? 그 귀중함.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죠? 귀중함을 망각해버리고 하는 나쁜 짓. 그거를 우리는 뭐랍니까?
양심 없음이라 합니다. 됐죠? 수치심 없으면 뭡니까? 예. 남에 대해서 있잖아요.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우리 좀 뻔뻔한 사람인데 그러죠? 그죠? 특히,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양심, 수치심, 이런 심소법들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죠? 특히, 우리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입장인 거죠? 인간, 우리 생명체의, 그,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우리 특히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데, 저는 불교에서 있잖아요. 특히 심소법을 분류하는 거. 이게 왜 필히 이게 들어갔을까? 저는 그걸 항상 불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목적하고 연결시켜보면은 저는 풀린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고, 특히 궁극적인 뭐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열반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양심, 수치심, 이런 거 없으면은 곤란하죠, 그죠? 예, 그래서 불선법에 공통되는 거로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어리석음은 뭐, 당연히 들어갔고,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 다음 뭡니까? 우리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떠 있다고 보는 것도, 그것도 맞죠, 그죠? 예, 우리가 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 자체는 벌써 들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저, 아비담마 하는 분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죠? 저를 거울 삼아서 있잖아. 아, 나는 강목스님처럼은 안 돼야지. 그죠? 아. 이제 됐죠, 그죠? 그, 항상,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런, 특히 해로운 심소법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자체만 해도 벌써 자신을 돌이켜보는 좋은 거울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아비다마 특히 우리 심소법들을 하면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지 않으면은 참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는 뭡니까? 우리죠? 그, 이제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은 뭡니까? 기본적은 반드시 드립니다. 해로움 반드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로운 마음에 대표적으로 들어간 게 뭡니까?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탐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탐욕에 관계된 마음은 탐욕, 뭡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예.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 예, 탐욕, 사견, 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 사견, 자만이 관계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그죠? 탐욕, 사땡견의 자만. 이걸 왜 한 그룹에 묶어놨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존경합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첫째로 막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탐욕, 사견, 자만은 어떤 식으로든 좀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사견도 뭡니까? 국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아가 있다. 이건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만은 자기 자신을 거머쥐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첫째는 기본적인 성질이 가기 때문이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 거고요. 경의 입장에서 보면, 경의 도체에서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 그죠? 그렇게 가지고, 그죠? 분석해갖고,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러면 뭡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됐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면 뭡니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그죠? 내 것이다. 그죠?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상 이렇게 문답이, 그죠? 경우에도 이 문답식은 하고 수백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것, 나, 나의 자아. 이거를 주석서문에서는 내 것, 이라면 뭡니까? 이건 탐욕이죠? 그죠? 맞죠? 내 것. 탐욕입니다. 나. 내가 제일이다. 이런 뭡니까? 자만이죠? 그건 뭡니까? 나의 자. 이거는 불교에서 대표적인 사견이죠. 그죠? 그래서 탐욕, 사견, 자만은, 그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저 불교에서 대표적인 있잖아요? 잘못된 어떤 뭡니까? 예? 그 가운, 그거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탐욕, 그래서 내 것, 나, 나의 자라는 이것은 탐욕, 자만, 사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뒤에 부분에 설명에 그런 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워낙 빨리 한다고 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탐욕에 관계된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제 처음에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네 가지 했고요. 탐욕에 관계되는 것 세 가지 했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성냄에 관계된 거 있겠죠? 성냄에 관계된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성냄, 질투, 인색, 후회. 됐죠, 그죠?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좀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냄, 맞죠? 질투, 뭡니까? 맞죠? 그죠?
남자분들은 뭡니까? 이응애 하면 뭡니까? 와, 그죠? 탐욕의 대상이죠? 끌어당기죠? 여자분들은 뭡니까? 이응애 해갖고, 와, 이러면 뭡니까? 에이, 나이도 뭐, 만 일곱 살이고, 뭐, 상둥이 애도 낳고, 뭐, 이응애가 뭐가, 뭐가 예뻐? 에이, 내가 더 예쁜데. 됐죠, 그죠? 질투. 맞죠? 질투는 뭡니까? 이응애를 살짝 밀쳐내는 거죠? 맞죠? 인색도 그렇죠, 그죠? 예, 인색 안 나는 것도 그죠? 저쪽, 그, 대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저, 한 푼 주십시오, 이러는데, 그죠? 그냥, 그죠? 살짝 밀쳐내는 거죠, 그죠? 질투, 인색, 후회도 그렇죠? 저야말로, 트리플 A입니다. A 형님은 항상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딱, 얘기한 거죠? 잘못된 거 뭐, 딱 떠오르면 뭡니까? 에이씨, 그죠? 맞죠? 그건 뭡니까? 뭐, 이전에 했던 그 대상을 좀 밀쳐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성냄 질투 인쇄 후에는 같은 계열에 속한 거로 여길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죠. 앞에 말해서 탐욕, 사견, 자만. 특히 사견과 자만.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쇄 후회할 때 질투 인쇄 후회. 예, 요거는 뭡니까? 좀 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그죠? 요 페이지를 보면은 291쪽이죠. 그거 보면은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있죠, 그죠? 찾으셨죠? 찾으셨죠? 자,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여기 그죠? 특히 제2장 만부수의 길라잡이에서 요 과정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숙지하면 막 고급 과정에 들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그죠? 41가지는 고정된 것이고 나머지 11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앞에 41가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계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 11가지는 뭡니까? 때때로 가끔 일어난다고 이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앞에 그죠? 탐욕, 뭡니까? 사견, 자만 했죠? 사견과 자만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투, 인색, 후회도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질투하는 거하고 인색하는 거 함께 일어날 수 있겠어요? 벌써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것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계열은 같지만은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바로 291쪽에 있는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됐죠? 왜냐면 요 유념해 있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저 성냄 질투 인색 후에 요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한 부류가 뭡니까? 그죠? 해태 혼침 이건 마음이 깔았는 겁니다. 해태 혼침 앞에 들뜨면 살짝 마음이 들뜨는 거죠. 해태 혼침은 그와 반대되는 현상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에가 뭐가 있습니까? 의심. 됐죠? 요렇게 해서 전체 해로운 심소법들은 14개가 됩니다. 됐죠, 그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 52가지, 이제 25가지 아름다운 마음부수법 들어가서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한 반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저 앞에 해로운 심소법들이 나왔으면 유익한 심소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아름다운 심소법이라는 혹은 아름다운 마음부수법이라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죠? 우리가 좋은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유익한 마음도 될 수 있고, 과부로 나타난 마음도 될 수 있고, 자그만한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됐죠? 해로운 마음들은, 해로운 심소법들은 반드시 뭡니까? 해로운 마음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되는 거고요. 우리 좋은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 군데 다 일어납니다. 즉, 유익한 마음으로, 과부로 나타난 마음으로, 자그만한 마음으로.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 전체를 볼 때 있잖아요. 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뭡니까?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죠? 심소법들을 각각을 정의하는 겁니다. 52가지, 그죠? 심소법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됐죠?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로? 특징, 역할, 그죠? 그, 나타남, 각각 논의. 됐죠, 그죠? 요거로 가지고 52가지 심소법들의 고유 성질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심소법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심소법들의 운명은 뭡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 이제 뒤에 가면 마지막으로 뭐 하겠어요? 그죠? 마음은 89가지죠? 그죠? 마음 부수는 52가지죠? 자, 89가지 마음 각각에서 1번부터 89번까지 마음이 일어날 때 1번 마음에는 몇 가지 심소법들이 함께 하는 게 이게 따지 되겠죠? 2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나냐? 요거 따지는 게 뭡니까, 지금? 310쪽 도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갖고죠?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마음부수의 운명입니다. 됐죠? 왜냐면 마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마음부수법들을 기본적으로 52가지 심소법들을 딱 데피니션을 해서, 그죠? 어, 탐욕은 뭐고, 성내목, 이걸 딱 알았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죠? 그죠?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났냐? 이거 따져야 되겠죠? 그럼 89번까지 혹은 121번까지 다 짜집니다. 그 다음에는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1번 심소법은 몇 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씨, 그걸 왜 따져요? 그거 안 따지면은 아비담마가 아닙니다. 됐죠?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는 거, 법을 참고하는 거, 법을 분류 분석하는 거, 기본 데피니션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그 따지는 건 두 가지겠죠. 상식입니다. 마음과 마음부수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부수의 측면에서 마음을 살펴보는 거. 됐죠? 그럼 마음의 측면에서 마음부수를 살펴보는 거. 자,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자, 89가지 마음에는, 그죠? 그죠? 89가지 마음에는, 마음의 각각에는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하는가? 그 다음 뭡니까? 그죠? 52가지 마음부수는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되겠죠? 그거를 분류해놓은 게 310쪽 도표입니다. 그렇죠? 310쪽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한번 펴보십시오. 왜냐면, 그죠? 우리 2장을 이제 해서, 그죠? 완전히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310쪽 도표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야 2장을 완전히 마스터한 겁니다. 자, 그래 해놓으면 310쪽, 311쪽 보면은 세로로 보면 뭡니까, 이게? 310쪽, 311쪽 세로 보면 마음이죠? 마음을 쫙 해갖고, 무리에 뭡니까? 121가지 마음을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가로는 뭡니까? 가로는, 그죠? 공통되는 것들을 해서 52가지 마음부수법들을 쫙 적어놨죠? 그어놨고, 그 까만 거로, 그 뭐 해놓은 거는 뭡니까? 요 일어나는 경우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마음, 즉 뭡니까? 탐욕의 뿌리 한 1번 마음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일어나는 거 도로록 살펴보니까 몇 개를 적어놨어요? 19개. 됐죠? 어머야, 19개 뭔데? 이제 이래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가 됩니다. 됐죠? 어, 공통되는 거 7개.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때때로들 뭡니까? 6개죠?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급절, 그죠? 정진 효율, 오, 그렇지. 그죠? 됐죠? 이건 해로운 마음이니까죠? 해로운 반드시들, 4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건 탐욕의 뿌리방이니까, 탐욕, 그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사귄이 함께 하는 거니까죠? 대표적인, 자만이 뭡니까? 대표적인 그 사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죠? 거기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쭉 해보니까, 19개. 됐죠? 그죠? 예, 이래 쭉 해서 121개 마음 전체에 몇 개의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심소법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자, 처음에 공통되는 7가지 있죠, 그죠? 그죠? 공통되는 7가지 뭡니까? 촉작의 수상사, 그죠? 집중 생명기능. 요 7가지는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줄체지가 있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1가지 마음, 밑으로 뭐 개수 다 적어놨죠? 예? 121개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난가 쫙 본, 어, 주머, 아, 전호식은 너무 미약하니까, 아, 이렇게 생각 일어난 거니까, 고개 끄덕끄덕 되죠? 그죠? 그죠? 예, 그러고 또 쭉 가보니까, 그죠? 새끼 제2선, 뭐야, 새끼 제2선은 이렇게 생각 없죠? 심사, 희락증, 다 있는 것은 초선이고, 이선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지가 있죠. 이거 이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비담마나, 그죠? 불교 전반에 대한, 경에 대한 이해까지도 다 여기 토대가 돼야 이 도표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죠. 그러고 쭉 해보니까
몇 개 마음에서 일어난다. 됐죠, 그죠? 요거를 하나 분석해가지고 다 이해하면은 이건 완전히 고급 과정입니다. 이게 뭐 고급, 별 거 아닌데. 왜냐하면은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을 해가 따지면 여기 뒤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개수 적어놓은 거 있죠. 이게 달라집니다. 됐죠? 어머, 그럼 달라지는데 왜 표시를 안 하냐? 표시를 할까, 도표를 하나 더 할까 하다, 그죠? 그래 하면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고 말하고 다 밝혀줘요. 좀 그런, 그 좀 인색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이씨, 나는 이거 고생해갖고 이거 했는데. 됐죠? 고급 과정 가려면 고생해야죠. 맞죠?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히말라야 산 내립니까? 그럼 벌써 고성, 이제 공기 작아서 캬,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죠? 산소통 울러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와,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이 됐어. 그죠? 아, 저 스님 본래 심성에는 이제 아비단말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저 스님 심성에는 막 아주 막 불순법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하고, 아, 그 훌륭한 발견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뭡니까? 예.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310조개를 보고, 그죠? 그죠? 자, 89가지 마음하고 52가지 마음부수법들의 상호 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자, 이걸, 그죠? 만부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그죠? 그죠? 결합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되고, 세 번이 뭡니까? 이 2번을 완벽하게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이 만부수법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정된 것 41개,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 됐죠? 요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하면은 뭡니까? 2장은 예, 완전히 마스터한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인정해 주는 않은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2장에서 파괴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게 뭡니까? 또 저자 직강의 또 그죠? 아, 매력이죠? 이거를 봐갖고 이 세가해가 아, 2장에서 핵심이구나. 이거 발견한 분 있어요? 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요, 듣고 본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2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 당연히 52가지 심소법들을 정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머, 어떻게 정의하는데?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됐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은, 만부수 정의가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그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마음을 떠나서 만부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연구해야 됩니까?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예, 89가지 마음 각각 일어날 때 몇 가지 만부수법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예, 89가지 만부수는, 그죠? 각각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됐죠? 이거를 뭡니까? 뭐, 결합조사,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그죠? 삼바요가 상가하 원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결합조사 이렇게 옮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쫙 분류를 해봅니다. 핵심은 뭡니까? 310쪽의 도표. 됐죠? 그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310쪽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뭡니까? 그죠? 네, 고정된 만부수와 고정되지 않은 만부수를 알아야 됩니다.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해로운 심소법들 14가 지난 시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거 했습니까? 유익한 심소법들, 아름다운 심소법들 25가지. 그건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25가지인데, 왜 이거를 아름다운 만부수법이라 하는가? 오늘만 해서 벌써 서너 번 했습니다. 그죠? 자, 그죠? 아름답다는 말 안에는 뭡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자극만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저 좋은 마음과 좋은 만부수법들은 항상 이 세 가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고,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고, 자극만하는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공통되는 것, 반드시들 19개지요.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뭡니까? 반드시 19개, 그죠? 심소법들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뭐였습니까? 3가지 절제, 2가지 뭡니까? 무량, 1가지 미혹 없음. 이 6개는 때때로 들어야 했죠? 그죠? 그래 했어요. 211쪽, 211쪽 맞습니까? 예, 그 도표에 그렇게 돼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죠 전부 이제 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믿음이 함께 하겠죠. 그 256쪽 펴 보십시오. 그죠? 믿음이 함께 하겠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믿음은 우리 기본적으로 신뢰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뢰가 없으면은 단 한 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신뢰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천장 지금 내려앉아 버릴 건데. 예? 그렇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죠? 차를 몰고 어떻게 가요? 옆에 와서 받아보고, 뒤에 와서 받아버리고. 그죠? 기름도 어떻게 걸어가요? 땅 꺼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꺼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의 단계를 부처님께서 이미 초경에서 세 단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따, 빠사다, 아디모카. 이렇게 합니다. 사따는 신뢰입니다. 영어로 컨피던스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본 덕목은 신뢰입니다. 자, 이 신뢰가 더 발전되면 우리는 두 번째 빠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빠사다 나옵니다. 빠사다는 우리 중국에서 청정신으로 옮겼습니다. 깨끗한 믿음. 그렇죠? 우리가 신뢰가 더 발전되면은 거기서 뭔가 상대방에 대한 깨끗한 정말로 그 상대방에 대한 그건 진짜 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신뢰가 생기고 그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뭡니까? 부처님 붓자만 들어가도 행복하잖아요. 잘못된 믿음은 우리 미신이랍니다. 미신은 미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죠? 미신은 뭐로 발전합니까? 맹신으로 발전합니다. 미신입니다. 미신입니다. 미신은 맹신으로 발전합니다. 맹신이 맹신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맹신은 뭐로 발전합니까? 무시로. 광신. 그렇죠? 광신은 뭡니까? 예? 안 믿는 놈은 다 때려 죽이도 제가 안 된다. 안 믿는 놈 100만 명 때려 죽이면은 나는 천당 간다. 사람 때려 죽이고 천당 간대요. 지금 무슬림 자폭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불교에서 보면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간 그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가장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신뢰와 깨끗한 믿음. 됐죠? 그죠? 그거는 모든 유익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에서도 25가지 아름다운 마음부수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들고 있습니까?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런 이야기 좀 해야죠. 그죠? 예.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 책임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예. 모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우리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에서 수행을 거론하면은 반드시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바른 수행이냐, 잘못된 수행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예, 마음 챙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원어는 사띠입니다. 사띠의 기본 의미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거를 기억으로 보면은 잘못입니다. 왜? 기억은 유익한 게 아니죠.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사띠를 유익한 그러니까 아름다운 심소법대로 넣어놨죠. 이 자체가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사띠를 기억으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예, 우리는 한국에서는 지금 마음 챙김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냐면 또 기억이라 하면 그 중요한 기억은 어디에 잡아내야 되느냐? 기억은 인식의 영역입니다. 맞죠? 인식의 대상이 과거이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기억은 인식의 하나의, 그죠? 부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냐나포리커 스님이라고 98살에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영국 분이고 옥스퍼드 졸업하신 분이고 유태인 출신입니다. 우리 초기 불교 이쪽에서는요. 그 영어로 초기 불교를 정착시키고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 그 논문이나 인데 보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주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아름다운 심소법에는 당연히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왜 이거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냐?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 카페 들어와서 그죠? 마음 챙김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8가지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예, 그거 보고 예, 토를 달거나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딴지를 걸어 보십시오. 예, 존경하겠습니다. 못 겁니다. 아이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죠? 예, 제가 어쨌든 마음 챙김은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정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고향 소리라고 우리 저 활성 스님 제가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활성 스님께서 마음 챙김으로 정착을 시키셨고 이거를 마음 챙김 전도사가 누굽니까? 접니다. 예. 저건 그죠? 왜냐면 경을 하고 여덟 가지나 되는 이유를 밝혀가지고 딱 해놨습니다. S대 출신 스님들 있잖아요. 뛰어난 스님들도 그 글을 보고 딴지를 지금 못 끌고 있어요. 됐죠? 그만큼 자신 있어요. 딴지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존경합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양심수치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59쪽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됐죠? 탐욕 없음은 260쪽입니다. 뭐와 동의를 했습니까? 보시 혹은 관대함. 보시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다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거 갖고 다 살핍니다. 성냄 없음은 뭐와 동의를 했습니까? 자해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260쪽 밑에 보면 특징 역할 뭐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중립에 대해서 설명 쭉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2쪽, 요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요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여섯 개, 우리가, 그죠? 그 상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라면 12개지요. 그걸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263쪽에 보면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됐죠? 한 상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드러움에 대한 상, 됐죠? 그 옆에 보면은 적합함의 상, 그 밑에 보면 능숙함의 상,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올곧음의 상, 그 다음에, 요래 되어 있습니다. 됐죠? 상으로 보면 전부 여섯 개의 상입니다.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요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 마음 되어 있죠? 여기서 몸은 그 줄을 달아놨지만은 그죠? 정신적인 몸, 즉, 수상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262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뭡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찾으시죠? 262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관련된 모든 마음부수법들을 뜻하는데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즉 수상행의 세 가지 무더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렇게 우리 아비담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몸은 뭡니까? 심소법들을 뜻합니다. 되죠? 그러니까 심소법들의 편안함, 그러니까 마음부수법들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요 말입니다죠. 그러면 마음부수의 편안함 이래 하지 왜 몸의 편안함이라 했습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원어가 보면 뭐랬습니까? 까야 빠사티 돼 있죠. 예, 까야로 돼 있기 때문에 까야는 몸으로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 예, 그래서 몸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3쪽에 밑에 보면 262번 주해가 있죠. 그 주해에서도 제가죠. 그죠? 그걸 담마상관의 주술을 해서 여기서 몸이란 것은 느낌 등의 세 가지 무더기이다. 얘는 그죠? 그 다음, 바르마타 뒷반의 띠까지를 인용해놨습니다. 몸의 편안함 등에서 몸이란 느낌의 무더기 등의 세 가지 무더기라 불리는 만부수의 몸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종합적인 주해를 달아놨습니다. 초기 불진에서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합니다. 특히 저희들 번역을 보고, 그죠? 문맥에 따라서 몸을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문맥이 나타나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몸 하면은 우리 이 육체적인 몸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몸, 즉 육체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정신적인 몸도 몸이랍니다. 됐죠? 정신적인 몸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심소법들 혹은 우리 오원에서 이야기하면 수상행 삼온. 됐죠? 그죠? 세 번째는 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애의 물이. 그죠? 이렇게 하면요. 따나 까야 이런 표현이 경에서 나타납니다. 이때는 물이라는 뜻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래의 몸 이렇게 했을 때는요. 가래의 물이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몸은 심소법을 뜻합니다. 됐죠? 여기서 그죠? 몸의 편안함은 만부수의 편안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 이란 뭡니까? 그때 함께하는 우리 좀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은 당연히 편안해지겠지요. 그 다음 뭡니까? 가벼워지겠지요. 부드러워지겠지요. 일의 대상을 알아차리고 하는데 적합해지겠지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하는데 능숙해지겠지요. 그 다음 뭡니까? 곧아지겠지요. 됐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방 아비담마에서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심소법들은 안 나타나는데 특히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만만부수법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심소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자, 이 여섯 개입니다. 이 가운데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은 우리 그죠? 물질의 추상적인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에도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가 있다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그렇게 보면 돼. 물질은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가 어딨냐? 그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밥을 적당하게 좀 배고픈 데 있잖아요. 밥을 적당하게 잘 영양 섭취를 잘 했습니다. 그 몸이 가벼워지지요. 어머야. 강목수님 은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데 그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그죠? 뭡니까? 음식 영양분을 적당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죠. 그다음에 뭡니까? 몸이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다음에 몸이 일에 적합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이 세 가지는 심소 우리죠 물질의 그죠 공통되는 성질로도 나타나고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우리 마음까지도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해지고 그때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까지도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해지고 우리 마음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더 넣습니다. 제일 앞에 뭡니까 편안함과 그다음 뭡니까 능숙함과 올곧음 이 세 가지를 더 넣어가지고. 이 여섯 가지를 우리 마음 만부수가 가지는 유익한 혹은 좋은 마음 만부수가 일어났을 때 함께 일어나는 공통된 예, 심리 현상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해서 계속 정의하고 있습니다. 264쪽, 265쪽, 그죠? 266쪽, 이렇게 계속 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우리가 이제 때때로들로 들어갑니다. 때때로 해서 첫 번째는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가 뭐냐면은 우리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8정도에 나타난 정어, 정업, 정명. 됐죠, 그죠? 요 세 가지를 절제라 해서 한 카테고리로 묶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8정도에서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른 심소법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저 개의 항목과 관계 있는 우리 정신 현상 그죠? 이거를 절제라 해서 따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러니까 267쪽 그죠? 둘, 넷, 그 여섯째 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라띠는 주로 주석서와 아비담마에서 전문 용어로 서여 찾으시죠? 8정도 가운데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의 셋을 지칭한다. 여기 줄 꺼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절제라는 것은 8정도 가운데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뜻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절제는 나쁜 행위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억제하는 경우에 작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계라는 것은 뭡니까? 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죠?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 누가 와갖고 있잖아요? 예? 자아는 있다, 이란 게 뭡니까? 그냥, 그죠? 한데, 그죠? 그죠? 혹은 말로, 그냥, 그죠? 여기 딱 걸로, 요거는 뭡니까? 이거 하는 거는, 우리 저, 그, 바르지 못한 행위죠? 왜냐면 한대 때리려는 거니까죠? 요거는 뭡니까? 입에서 나온 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그죠? 바르지 못한 말이죠, 그죠? 예, 뭐 악구가 이제 막 욕이 나오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래 할 때 뭡니까? 딱 절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바른 행위와 바른 말과 바른 생계 있잖아요. 우리 생계를 한 데 있어도 있잖아요. 누가 그죠? 이제 물건 사러 왔어요. 그죠? 그 옛날 뭐 저울 달잖아요. 그죠? 저울 딱 다는 데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데 살짝 들어갔다 딱 해서 딱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바른 생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면 그렇죠. 그죠? 그럼죠. 예를 들어서, 저, 이윤을 몇 프로 한, 그죠? 한 30% 좀 붙여갖고, 그죠? 30% 붙이면 보통입니까? 나 저는 모릅니다. 30% 붙여야 되는데, 와, 요거 화끈하게 지금 요새, 그죠? 물건이 잘 나간다. 이 기회에 막 그냥 한 80% 딱 붙이보자. 그죠?
말을 하다 보면 뭐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 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생계에 걸리는 이야기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거는 뭡니까? 유익한 심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넣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설명이 거기 쭉 되어가 있고요. 자, 268쪽에 거기 가면 그죠?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 그쪽 보면 그죠? 268쪽입니다. 밑에서 한 중간쯤에 가면은 다시 청정도론 제16에서는 사성제 가운데 팔정도를 설명하면서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를 설명하고 있다. 팔정도의 나머지 다섯 가지 구성요소, 즉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정진, 바른마음챙김, 바른삼매 가운데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온 다른 심소법들하고 동의합니다. 됐죠? 바른견해는 뭐와 동의하겠어요? 우리 다음에 나올 통찰지 반야와 동의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바른 사유는 뭡니까? 앞에 우리 나오고 일으킨 생각 있죠? 그 일으킨 생각이 바른 생각이면은 그것을 바른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는 일으킨 생각과 우리는 동의고요. 바른 정진은 당연히 우리 앞에 정진, 때때로들 가운데 정진 나왔죠? 그죠? 그와 동의고요. 바른 마음 챙김은 당연히 마음 챙김과 동의고요. 바른 삼매는 집중했었죠? 그죠? 우리 그 반드시들 가운데 집중했었습니다. 그와 거기에 각각 포함된 데 있으면 됐죠. 그리고 팔정도 가운데 다섯 가지는 이미 우리 다른 데 이미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정어, 정업, 정명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개정의 사막할 때 계약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제, 위라띠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유익한 심소법들 혹은 아름다운 심소법들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그게 269쪽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른 생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무량함입니다. 우리 사무량 있죠, 그죠? 사무량심. 무량은 네 가지죠. 자, 비, 희, 사. 그것이 그죠? 27쪽, 271쪽 전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의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으로 옮겼습니다. 한자로는 자, 비, 희, 사. 됐죠? 이 가운데 자에는 앞에 뭐하고 같았어요? 예, 성냄 없음과 동의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온은 뭐와 동의인가 하면은, 예, 그 중립의 만부수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나머지 두 가지, 즉, 연민과 함께 기뻐함은, 그죠? 딴 데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량함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연민과 함께 기뻐함을 두 가지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이 자비이사를 왜 무량이라 하는가 하면은 271쪽인데 이건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271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을 보면은 자, 이거를 그죠? 무량함이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뭡니까? 대상이 무량한 중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무능심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생무변 서원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중생이 그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심이라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한 중생한테라도 일어났을 때는 뭡니까? 그 내용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됐죠? 대상이 무량하고, 그죠? 그 일어난 그 내용도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사무량심의 대상은 누굽니까? 중생이 대상입니다. 됐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생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생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량합니다. 그래서 무량이라고 그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이 마음도 그죠? 정말로 가가 없는 그죠? 무량한 그죠? 그 내용도 무량해야 된다고 해서 무량이라 부르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석서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2쪽 가면은 연민 함께 기뻐하면서 그죠? 273쪽에 가면은 이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논의, 청정도를 이용해서 다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보면은 274쪽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어리석음 없음 해서 그죠? 어리석음 없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거는 반야입니다. 됐죠? 반야, 이거 불치와 반야는 동의입니다. 자, 반야를 우리 초기불전 용어에서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반야의 정의가 뭔가 하면, 그죠?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야의 정의는 그 275쪽, 그 보면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상공상을 꿰뚫어 아는 것. 요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반야가 뭐냐 하면은 법의 자상공상을 깨뜨라는 것. 자상은 뭡니까? 법의 고유성질을 깨뜨라는 것. 공상은 뭡니까? 법의 공상은 뭡니까? 무상고 무하죠. 법의 고유성질도 깨뜨러 알고 법의 무상고 무하도 깨뜨러 아는 것. 법의 고유성질을 어떻게 깨뜨러 합니까? 82가지 법들을 뭡니까? 역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법의 자상을 깨뜨러 하는 것이고 법의 공상을 깨뜨러 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상고 무하를 깨뜨러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조점은 법의 보편적 특징, 즉 공상을 깨뜨러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후대 주석서들에서 보면은 어떤 게 반야냐 하면은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것은 뭡니까? 법의 보편적 특징, 즉 공상을 깨뜨러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 275쪽에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논의는 276쪽에 그게 나와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야, 이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요, 이제 1번 요 52가지 심소법들이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뭐합니까? 이제 89가지 마음과 52가지 심소법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한 5분 쉬었다가,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